눈이 안 뜨는 것 같다고? 아 피곤하네요. 어? 스트레칭 좀 해야지. 아, 들끈 남자가 그렇게 좋다고? 들끈 남자 미국 같습니다. 전혀 좋지 않고요. 못 깽겜 추가냐고? 안 깽겜 추가하겠습니다. 안 깽겜. 도저히 못하겠어. 재미가 없어가지고. 아까운데 그냥 버리는 게 낫겠어. 다른 사람들도 런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. 나만 재미없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.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끈 남자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 그냥 고통받는 게 재밌는 거잖아. 너무 아쉽다. 아 진짜 보고 싶어요? 알겠어. 그럼 1, 2부 취소하고 들끈 남자 갈게요 그러면. 아 왜? 또 왜 또 싫대? 아니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거 같길래. 채팅창 뒤에 쓰레기 있어요. 뭐지? 뭐야 이거? 아 머리띠네. 이거 머리띠가 왜 갑자기 보이지? 옛날에 수박캠 할 때 해놨던 머리인 것 같은데? 책상 안 치우냐고? 우리 와이프도 못 치웁니다. 잘못 건들면 안 돼서 최대한 덜 치우죠. 여전히 패드가 맞냐고? 액박 패드, 스파이더맨 플스 패드, 가도브 액박 패드, 빨간색 가플스 패드, 마이크.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었네? 아 맞아 처음에 세팅할 때 샀었지? 어이씨 또 살 뻔했는데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데. 세팅할 때? 언제지? 1년 전 아니야? 여기 있었구나. 아 있었지 나 마이크가. 어? 이것도 있잖아. 이거 새로 샀어. 오즈모 포켓. 짐벌인데 셀카 가능한 짐벌. 핸드폰도 붙일 수 있고 야방하려고 하나 샀어.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샀는데 아직 못 뜯었네. 뭐 좀 나가야 되는데. 360도 카메라도 하나 사자고. 아니 야방이 핸드폰으로 다 되더라고. 굳이 좋은 물건이 필요 없더라고. 저번에 그 사주 보러 갔을 때도 핸드폰으로 찍었잖아. 사주 언제 했냐고.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야방 안 한대. 이렇게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. 한 번밖에 안 해서 한 10번 하면 한두 번은 볼 텐데 그쵸? 한번 해야 돼. 여름에 한번 해야 돼. 뭐 할까? 저 억지로라도 해야 돼. 사주팔자에서 나 밖에서 좀 놀라 그랬어. 양양 인싸체험? 그 사람들 찍어야 되잖아. 약간 인터뷰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닐 것 같아. 나 혼자서 좀 갈 수 있는 데 없나? 삼성빵집? 대구 삼성빵집 유명한가? 우리 송도에도 있는데. 합니다. 지금부터 추천하시는 여방 컨텐츠는 모두 반려될 예정입니다. 일단은 한 번씩은 했잖아. 한 번 초대, 한 번 국방, 한 번 야방 했어. 마크도 했지. VR도 한 번 했어. 운동방송? 아니 운동방송은 내가 한다고 안 했는데.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 운동방송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. 러닝도 한 번 했어요 심지어. 신발 사고 러닝 한 번 했어. 그때 한 번 하고 무릎이 아프긴 했었잖아. 한 번씩은 다 했네. 여름에 야방 한 번 한 더 예정이고 국방도 여름쯤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뭐 하지.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날 올게요. 나 어깨, 가슴, 발바닥, 종아리가 다 근육통으로 아프네요. 뭐 있냐고? 오션월드 갔다 왔어요, 오션월드. 예. 아니 근데 그 아쿠아 슈즈인가 뭔가 그거 신었거든요? 근데 아쿠아 싹스더라고? 한 발 한 발 레디 들 때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뒤꿈치랑 발바닥이랑 걸어다니기 힘들었어. 거의 무슨 자갈밭이나 용암 자갈 같은 데 있죠? 그거 밟는 것처럼 되게 힘들게 이러고 다녔어. 가뜩이나 돼지인데 그러니까 더 아픈 것 같더라고. 그렇게 지압해야 건강에 좋아. 지압이 아니야 진짜 너무 힘들었어. 나 지구에서 살 수 없는 몸인가 봐.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? 중력 한 배도 못 버티는. 드래곤볼 보면 무슨 100배도 버티는데 나 다리나 이런 데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가벼운데. 아 어깨 죽지 아파. 아니 난 튜브 매달리는 게 그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다. 체중이 많이 줄으셨겠네. 체중은 안 줄었더라고. 힘든 만큼 먹어서 그런가. 나머지 뭐 하냐고? 뭐 했냐고? 별로 한 게 없는데? 첫날은 그냥 방송 끝나고 집에 와서 좀 뭐 한 다음에 자니까 그냥 끝나던데. 첫날은 그거 했다. 발 각질 제거. 이 수영장을 가는데도 각질을 제거한다더라고. 그래서 각질 제거 하러 갔다 왔고요. 놀라운 건 제가 각질 제거하는 그 슬리퍼를 집에 신고 갔다는 겁니다. 나도 몰랐어. 와이프가 이 신발 뭐냐고 그래서 어? 뭐지? 보니까 거기서 준 슬리퍼더라고. 내가 슬리퍼 신고 갔거든. 그리고 나는 그 슬리퍼 신고 집에 온 거야. 뭔가 이상하다 했어. 어쩐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뭔가 이상한데 뭐지?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아 그냥 집에 가자 해서 딱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죄송한데 제가 슬리퍼를 놔두고 갔다고 그래서 바꿔갔고요. 그 다음날은 수영복 사러 갔다. 원래 그 다음날도 바닷가를 가기로 했거든. 어김없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수영복만 사러 갔습니다. 그래서 수영복 윗도리랑 모자를 사러 갔는데 아 다 들어갔더라고요? 이게 8월 초반인데 벌써 몇 개 없어. 무슨 털잠바가 있더라고? 이미 털잠바 나와서 할인하고 있더라고. 아씨 나는 지금 가는데 뭐지? 끝물이더라고 벌써. 그래서 모자가 먹는 게 없어. 아, 모자 다 썼는데 안 맞아. M이야. 머리통이 너무 커가지고. 그래가지고 살 게 없는 거야. 슬리퍼도 뭔가 좀 별로 종류가 없고. 그냥 웃돌이만 하나 사고 집에 와서 부랴부랴 쿠팡 시켰지 뭐. 오션월드 잘 돼 있더라. 밑에 지하 상가랑 같이 해가지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무려 뜨냐고?
금융조끼 입어가지고 뜨죠. 근데 준이 형 무서운 거 싫어하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래 기다리는 거 있잖아. 무슨 슈퍼 블라스트 뭐 이런 뭐 튜브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. 그런 거 하나도 안 타고 그것만 했어요. 파도풀 슈퍼 익스트림 리버 뭐 익스트림 리버 있어. 그냥 이게 막 흘러가는 거 있어. 파도 조금씩 나오고 그것만 타다 왔네. 유수풀 유수풀 그것도 무섭더라. 근데 생각보다 파도가 세더라고 그거. 아 근데 멀미가 나더라고요. 유수풀도 파도가 옆에서 탁 치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. 계속 타니까 멀미 나더라고. 첫날은 주니어가 속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한 2시간 반반 했고 그 다음날은 제가 속이 안 좋더라고요. 자꾸 튜브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멀미가 나더라고. 그 생각을 했어. 아 나 바닷가에서 조난당하면 끝장이구나. 못 오겠구나. 이게 그냥 떠다니는 것 같은데 옆에서 파도가 계속 와요. 근데 이게 저 파도가 빠른 시간대가 있어. 이게 좀 낮은데 더 높아 막. 이거를 몇 바퀴 도니까 멀미가 나더라고. 주니어는 한 바퀴 더 타자는데 나는 좀 쉬겠다고 해서 쉬는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. 이런 아이스크림 먹고 이거 뭐 구워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.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올라 이거 보이죠? 이게 5피트인가 그렇고 8피트까지 나옴. 저기서 계속 떠있다가 윙 소리 나면 파도가 오는데 계속 물 먹는 거야. 그냥 계속 물 먹기 대결. 코에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. 맵더라. 약품 얼마나 쳤는지. 이게 솔직히 우습게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. 그냥 저기서 숨을 참아도 그냥 파도에 밀려나감. 네. 여기 있어도 그냥 날라감. 그냥 바닷가 중에 좀 약간 서핑 막 많이 하는 외국 바다 같이 파도가 높은 그런 느낌? 그래서 저거 몇 번 했는데 저거는 무섭더라. 왜냐면 저거 앞에까지 가잖아요. 억지로 두 번 더 타야 돼. 수영해서 못 나와. 아 나 그만하고 싶어. 그래서 갈라 그래도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고 지금 앞에 사람들은 하러 왔으니까 다시 또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. 밀고 오는 거야. 아이씨 한 번 더 타야겠다. 물 한 번 먹고 아 이제 나가야 돼 나가야 돼. 맞을 때 물 먹으면서 앞으로 가지거든. 그때 나가야 돼. 그때 못 나가면 타이밍 놓쳐서 한 번 더 해야 돼. 사람도 더럽게 많아. 어우씨 그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. 유수풀 같은데 사람 빠글빠글 해가지고 그냥 물 반 사람 반도 아니고 사람 한 90%에 물 거의 안 보여. 튜브 열라 둥둥 떠다니고. 아 내가 그렇다니까. 후트링이 너무 많고 우유가 적어. 아무튼 근육통이 아니 튜브 매달려 있기도 힘들더라. 지금 여기 가슴 근육통이랑 발바닥하고 종아리하고 허벅지하고 지금 알배겼습니다. 발바닥 보여달라고? 발바닥 왜 보여줘? 알밴 거 보여줄 수 있냐고? 알밴 걸 왜 보여줘? 이상한 놈 아니야 이거? 뭐라고요? 알밴 거 한 마리당 얼마냐고? 아 잘못 봤네. 아, 알밴 거 공기단가 얼마냐고? 나 한 마리당 얼마인지 잘못 봤네. 무슨 생선인 줄. 그런 거 없습니다. 공기단가 없고요. 알밴 거 비싸지 그리고. 원래 알밴 게 맛있잖아. 흉댕이 없었냐고? 두세 명 알아보고 별로 없던데? 가리고 다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뭐 타는데 그 자동차 같은 거 타는 거 있어. 애기들 타는 거 어린이들이나 뭐 청소년까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풍뎅이던데 사진 찍어주냐고. 아 사진 찍어달라 말을 안 하길래 잘해주셔서 사진 찍어드리려고 사진 찍어드릴까지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. 근데 거기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사장님 안 돼. 아무래도 일하고 있는데 좀 그렇잖아. 거기서 찍고 있으면 그래. 그러니까 그날 봤었는데 가족분들이랑 계시길래 모른 척하고 멀리서만 원격 대만티 했습니다. 아 계셨었어요? 아 알아보긴 할 거야. 아마 제 얼굴을 좀 가리고 다녀도 몸매가 워낙 저라서. 그리고 이 구명조끼 있잖아.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. 아,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. 그냥 기댔어. 그래서 조끼 투가 제일 큰 건데도 배 쪽에 오니까 깎이더라고. 조끼랑 같이 입으니까. 이러고 보이시죠? 지금 아까 그 파도풀에 있는 거이 조끼가 껴가지고 그리고 그냥 계속 매달려서 다녔어. 힘들더라. 다음은 바다로. 바다가 편할 것 같아. 이거 휴방이요? 휴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휴방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네요. 휴방 안 하면 사실상 휴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. 한 달 정도 쉬자고? 한 달 휴방도 생각 중이에요. 저도 내년 초 한 2월? 2월 한 달 정도 쉬어볼까 생각 중이 있어요. 한 달이야. 한 달 쉬면 한 달 살기도 괜찮긴 하겠다. 30년 방송을 위한 한 달 휴방이다. 이 말이야. 30년 방송이 한 달 휴방? 한 달 휴방에 30년이야? 한 달 휴방하면 침착맨처럼 불침번 멤버들 구해놓고 쉬실 거죠? 그래? 불침번? 그게 어딨어? 한 달 휴방하고 바로 다이어트 콘텐츠 드가자이. 얘들아 한 달 휴방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한 달 휴방할 때 뭐 다 시키려고 그러네.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얘들아. 다이어트에다가 뭐? 미리 게임도 다 돌려놓고 뭐 불침번에다가 2024년까지 뭘 다 모아서 하자고? 미리 숙제를 다 해놓고 가라는 거네? 이거 무서워서 하겠냐? 44시간짜리 올리는 거 실패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아니 무슨 영상 하나 올리는데 3일씩 걸리냐? 개무섭네. 한 번 실패하면 3일이야. 뒤에 4시간 정도가 오디오가 삥 나서 이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. 원본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40시간이 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.
38시간부터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. 그래서 다시 올려봤거든요? 근데도 그래요. 똑같은 거 또 올려봤는데 혹시 유튜브 문제인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. 내 생각엔 용량 아니면 시간인 것 같습니다. 40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. 저 안 되면 1회차, 2회차 나누던가 해야지. 화력전 44시간이 또 안 올라갔습니다. 다시 올려야 해. 이번에 사운드 이슈가 없는데 공개가 안 돼. 공개 버튼이 안 눌려, 공개 버튼이. 억까당하고 있어. 포기하라고? 아니, 계속 올려야 돼. 그냥 나누자고? 뭐 나눠, 이. 다 올릴 거야, 한 번에. 화력전 44시간 언제 올라오냐고? 유튜브 측에 문의해놔서 버그래, 버그. 억까당하고 있습니다. SD 처리는 다 됐는데 HD 처리 그 링크로 들어가면 영상이 봐지는데 공개 버튼을 눌러도 공개가 안 돼. 아니면 뒤쪽 음성이 다 날라가. 아니면 HD, SD 처리가 아예 안 돼. 지금 이 세네 가지의 억까를 당하고 있어요. HD, SD가 뭐냐고? SD는 그거예요, 여러분들. 다시 보기 채널에 가끔 올라오면 화질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. 조금 지나면 좋아지고. 처음에 올린 다음에 바로 올리면은 화질이 1080 이런 게 없고 480 이렇게 있어요. 그게 SD고 거기서 좀 시간 지나면 HD로 변하면서 1080이 생기는 거거든. 근데 44시간인가 SD에서 HD 처리가 되는데 하루가 걸림. 원래 그냥 다시 보기는 한두 시간이면 되잖아요. 뭐 10시간 이내라서 HD가 더 좋은 거냐고? 제 말을 안 들으시는데? SD480 이걸 아예 모르시나? 컴맹이신 건가? SD는 저화질, HD는 고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SD로 처음에 올리면 저화질로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HD가 되는 건데 거기서 넘어가지가 않는다. 그러면 SD가 좋은 거냐고. 조용히 해! 일부러 그런 거지.